뭐 한겨레, 동아, 중앙일보 할 것 없이 어제 강 후보자의 해명이 조금 부족하다. 제가 봐도요, 제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해명이 됐다라는 평가는 맞습니다만 저는 암묵적, 묵시적으로 거짓말할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 왜냐하면 이미 강경화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까?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 들어와서 청문회 준비를 한 지가 며칠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 조현옥 인사수석이 먼저 선제적으로 강경화 후보자는 우리 여성을 찾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장전입에 문제가 있지만 하기로 했다. 친척집이 이장전입 했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면 본인이 들어와서 아, 친척이 아닌데라고 먼저 해명을 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수많은 시간이 있었다. 아, 당연하죠. 거짓말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근데 언론에서 이게 드러나니까 사실은 이러저러 했다라고 좀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뭐 거짓말이 아니라는 팩트라는 말은 맞지만 그냥 모르고 지나갔으면 그냥 거짓말로 넘어갈 생각이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방증된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유아여고에서 갖고 있는 그 전세 등기권을 갖고 있는 아파트 이장님했다는 것도요. 저도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알려진 사람이고 예. 제가 제 자식을 어디 보내고 싶은 학교 보낸다고 그래서 그 교장에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그 등기 그 주소를 알아가지고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일반인으로서는 힘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이화여고의 강경화 후보자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르겠으나 그 후보자의 딸이 외국 생활하다가 이화여고로 오고 싶다 그러니까 이화여고가 갖고 있는 전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이장집 해줬다는 것은 이건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특혜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게 뭐 당당한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청문회가 남아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또 이게 외교부 장관에서 자질과 정책 능력도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아마 청문위원들의 날선 그 청문이 좀 기대가 됩니다. 예, 박상식 교수님. 어제 강 후보자가 결국 저희 돌직구쇼를 포함한 언론들의 문제 제기 때문에 해명을 했지만 해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오늘 지배적입니다. 청와대가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아, 이거 어쩐다. 저는 지금 강경화 후보자를 보면서 뜨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생각이 나요. 예. 그 이미지가 상당히 괜찮은 이미지가 한국 언론을 접하면서 일종의 검증이죠. 예. 엄청나게 단시간에 그냥 디스가 돼버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저는 지금 강경화 외교 장관 후보자로서는 굉장히 찾기 힘든 인물을 저는 찾았다고 봅니다. 우리 아까 정 의원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면을 지적했지만은 저는 우리 외교의 관료화 현상은 너무나 오래된 적폐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능력은 있다. 적폐라는 단어를 써서 미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외교를 잘 알면서도 관료 아닌 사람을 찾기는 좀 힘들거든요. 예. 근데 마침 정말 국제사회를 잘하는 것인지 정말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은 괜찮고 또 청와대에서도 이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위장전입이라는 것이라고 이제 자신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강경화 후보가 정말 진지하게 해명과 대응을 좀 정말 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교수가 돼가지고 뭐 지금 정부를 너무 두둔하면 좀 멋이 없지만 사실은 위장전입이 의대까지 수용이 돼야 될 것인가. 의대까지? 특히 자녀 교육에 관련돼가지고. 예. 과거의 위장전입이라는 것은 절대 농지를 어떻게든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의 수단을 썼다는 것 때문에 위장전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주민등록법 위반이었어요. 뭐 30일 동안 의지 거주할 때 주소지 옮기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헌법 위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통제 관리를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뭔가 이 위장죄임이라는 것은 그 내용도 살펴봐야 될 것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대응하고 있는 것이 좀 약간 걱정이 된 게 실질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이미지가 타격을 입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청문회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예. 자기 스스로 정확하게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걸 밝히면 저는 강경화 후보자만큼은 현재 대한민국 외교부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필요한 인물로서 추천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능력을 좀 봐달라라는 말씀이신데 자 김병민 의원님 예. 위장전입과 학교 측에게 특혜를 받았다라는 논란 그리고 거짓말 해명 논란에 더해져서 오늘 말입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딸이 외국에 이제 주류를 한국으로 수입해오는 사업체를 차렸는데 강 후보자의 유엔 부하 직원이 여기에 뭐 수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나왔어요. 이건 어떤 의혹입니까? 이거 그 딸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국정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첫째 딸이고 또 이화여대에 대한 위장 전입도 딸에 대한 문제인데 이화여고? 예, 예. 이화여고에 대한 이 딸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도에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근데 회사를 설립한 주체는 대표는 이 딸 이모신데요. 여기에 대한 주주의 현황들을 보게 되니까 전체 자본금 8천만 원 중에 딸이 투자한 건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는 따로 있는데 예. 그 최대 주주의 성격으로 갖고 있는 투자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강경화 후보자가 유엔에서 일할 때 같이 일했던 유엔의 직속 부하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하 직원은 현재도 유엔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엔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게 도덕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 강경화 후보자의 딸이 실제 어찌 보면은 이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했는데 이 돈도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돈을 강경화 후보자가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제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딸의 사업에 강 후보자의 돈이 들어갔다. 강 후보자의 돈 2천만 원이 들어간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가 몰랐을 일이 만무하다라는 거고 사실 내가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과 나의 딸이 이제 사업을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좀 석연치 않은 게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황들이 맞물려가기 시작해서 강경화 후보자의 이 딸이 설립한 회사가 도대체 이걸 왜 설립한 거냐라는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 회사는 외국 멕시코에 있는 뭐 고급 주류를 수입하기 위한 회사라고 보여지는데 현재까지 사업 실적은 없다라 그래요. 예. 한 가지 더 문제를 또 제기하는 언론에서는 예를 들어 8천만 원의 자본금이 있으면 이 우 씨라는 사람이 투자 금액으로 6천만 원을 그 입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강경화 후보자의 딸이 회사로 돈을 넣어야 되는데 회사로 돈을 넣지 않고 개인 통장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한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청문회에서 추가로 좀 소명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문제를 제기한 이태규 의원 측의 문제 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하 직원과 딸이 함께 동업했고 거액이 오고 간 것, 문제의식이 없었냐라는 질의였는데요.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하 직원이 자신의 딸과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문제의식은 없었느냐라고 묻고요. 오 씨가 돈을 송금한 이후 약 1,400만 원의 사용 용도를 해명하지 않는다면 법인자금 유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허허벌판에 창고 하나만 있고 누구누구네 농장이라는 명패가 있어서 아마 이 사업체의 주소가 주소만 빌려 쓴 건 아니냐,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유엔 부하 직원이라는 오모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6월 강 후보자의 장녀와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강 후보자에게 투자금 2천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아, 설명했다고 나오는군요. 강 후보자가 딸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고 딸이 회사를 설립해서 대표를 맡게 됐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내가 사업의 최초 제안자이고 강 후보자 큰딸에게 함께하자고 한 것이다. 페이퍼 컴퍼니는 절대 아니다. 이 씨가 현재 다른 업종의 주류 수입 사업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외교부 측의 해명도 어제 나왔습니다. 후보자가 2013년에 제네바를 떠난 이후에도 장녀가 우모 씨와 친분을 유지한 가운데 작년에 무역업을 하고자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씨와 우모 씨 형제가 각각 2천만 원, 4천만 원, 2천만 원씩 출자해서 사업 등록자를 했는데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조종의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은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외교부의 해명도 나왔습니다.